저는요, 유세미의 직장 수업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예요. 글 쓰고 싶어서 저도 네. 작가직 하고 있는 오두경이라고 네. 합니다. 굳이 꼽자면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이 제도 자체가 조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여성의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 그런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대단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현재까지도 어떤 기업에서 어떤 그런 여성 인력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육성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고 부정적으로 여기고 그런 거를 타파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 인력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더 육성시키려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훨씬 어떤 게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그 작가님 의견에 거의 공감을 해요. 이제 그 회사가 여성 구성원을 다루는 방식이 사실은 너무나 차갑고 지금은 너무 진짜 정말 이 회사를 굴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어느 회사에 있었길래 그렇게 막 거의 3년 만에 그렇게 막 상처를 입고 이랬어. 지금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잠깐 겪어도 약간 그런 어떤 상명하달의 관계 그리고 여성 구성원을 다루는 어떤 기업의 방식이라는 거 하는 것을 타자화 시켜놓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어주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것이 정말 유능한 여성들에게 도구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정말 유능해서 내가 저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혹여 그 제도라는 것 때문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노력 자체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될까봐 그래서 정말 작은 발레 만약에 정말 무능하신 분이 이런 제도로 인해서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을 때 그거에서 오는 후폭풍이 그 나머지 정말 진짜 그 능력을 인정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너무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도적인 것보다는 회사 내부 문화 내에서 뭔가 좀 더 여성 구성원의 사정을 이해를 하고 이 개인의 역량을 더 많이 판단을 해서 이런 문화를 조금 더 내재적으로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뭘 걱정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이라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은 대단히 여성 인력을 자 우리도 좀 회사에서 육성하자 관심 있게 의무로 갖고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 의무 할당제라고 해도 되게 소수예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이 여성 임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 유능한 여성들 중에 정말 한 명도 안 될 게 한 명쯤 되는 일이 어떤 이런 법에 의해서 조금 더 힘을 받는 그런 부분이면 사회적인 이제 어떤 기업의 어떤 그런 관점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 남성이 대부분으로 돼 있는 어떤 그런 기업에서 내가 버티고 살아남는다는 거에는 대단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었죠. 단계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부서를 조직할 때도 직장 상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결혼할 때 되지 않았어? 결혼할 때 됐는데 그때는 그때대로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간부를 진급할 때 여자를 간부 진급시켜도 돼? 막 이런 거. 유세미를 시켜도 되나가 아니라 여자를 시켜도 되나. 나는 출장, 그러니까 애기 낳고 애 엄마지만 막 해외 출장, 무슨 야근 이런 거에 저 동료들이나 남자들이랑 전혀 난 다르지 않게끔 내가 오히려 더 잘해. 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느라고 너무 오바해서 기를 쓰는 거지. 그런 여자들이 보통 대기업에서 임원을 달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난스러운 여자들. 그런데 나는 유난스러운 여자들만 임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남자 임원들 정도의 능력이 되는 여자들이면 당연히 임원이 되는 그런 사회를 보고 싶다는 거지. 그러려면 이런 제도가 지금부터 어떤 이제 첫 발을 디뎌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기업을 푸쉬하고 경쟁력을 더 높이고 이러는데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크게 공감을 한 게 여자들은 동등한 거의 직급의 남자들보다 항상 좀 더 잘해야 눈에 띄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작가님께서는 아직도 이렇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사실 저희 의견이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떤 이제 기업에서 인턴을 할 때 들었던 건데 이제 뭐 진급 관련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냥 뭐 어떤 기준 없이 대리로 진급을 할 때 여자는 3년, 남자는 1년 그냥 그 구성원들은 그냥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나는 어쨌든 3년을 채워야 좀 올라간다. 능력을 보지 않고 성별로서 나누는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이거에 대해서 이 개개인이라는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뭔가 이런 의식 자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 제도가 선배님 그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첫 발을 내딛는 어떤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일단은 아 빠르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 유리천장 자체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구성원이 유리천장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이걸 깨부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부정하는 삶은 사실 그 사람한테는 없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너무 많다. 왜 이제 국가가 좀 더 너무 결과에 치우친 제도를 내놓는 것이 아닌가 한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는 그거지. 여성 임원을 여태까지는 우리 회사에도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제 만들어내야 되잖아. 어쨌든 여자들한테 막 관심을 동일하게 주고 우리 회사는 여성 임원 의무로 간다. 너희들 중에 나온다. 라고 의욕을 북돋우고 교육시키고 그러면 이제 여성 간부가 일정 부분 이만큼 나와야지 그 중에서 임원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 임원도 이만큼 육성하고 여성 인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 차별화해서 막 아까운 인재들이 막 떨어져 나가게끔 안 하는 그건 손해잖아 기업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많이 키워내는 게 결국에 여성 임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서 데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의무할당제. 사실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작정하면 굉장히 인재가 될 사람들이 아, 뭐 여자가 뭐 막 이렇게 해서 중간에 더럽지가서 내가 회사 안 다니고 만다라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직원들이 나 회사 다닐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혹시 프레임이 될까봐 또 걱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직원을 기업이 이끌어줘야 되는 구성원으로 인식을 할까봐. 아, 그 제가 용어를 바꾸자고요.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육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성. 이게 사실 이게 맞는 인식인데 혹시 그렇지 못한 기업은 아니요. 이끌어줄 만큼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없을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화 자체가 이제 이런 게 어떤 법안으로 이제 발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대기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아, 여자들은 뭐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식한 발상이라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인식으로 이제 바뀌겠죠. 점점 더.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거는 뭔가 강제성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사회에 10명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5명은 여자로 들어가야 돼. 그럼 역차별이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5명 그냥 강제로 분배해 놓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10명이. 그런데 역차별이 아니라는 게 뭔가 하면 이미 대기업이나 언론사나 공공기업이나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지 1%로 만들거나 2%로 만들거나 1명으로 만들거나 라는 그런 법안이 역차별일 수는 없다는 거죠. 워낙 소수니까 지금.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졌던 성별이었으니까 이 그런 성별에서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역차별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미 능력이 아닌 성별로 많은 선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조가 나타나 버린 것인데 이런 제도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아 이건 역차별이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 공감을 했어요. 말씀해 주시는 걸로. 그러니까 여성은 뭔가 혜택을 줘야지 이 기업에서 살아남는 사람, 챙겨야 되는 구성원이라고 할까 봐 그게 저는 좀 두려운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막 올라가는데 투집 잡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난 또 더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제 능력 이상으로 계속 발전을 해가야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저와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발전을 해가야 이 시선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차라리 진짜 어떤 한계 어떤 선까지는 동등하게 만들어주고 그 이상에선 손을 떼야 되는 그러니까 임원에 꼭 넣어주세요가 아니라 너네 이런 거 할 때 완전 블라인드로 해 너네 젠더 이런 거 가리지 마 육아휴직 이런 거 고려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조금 더 많이 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임원까지 뭐 손을 대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서는 거의 8-9점 이상 못 돈다고 생각을 해요. 훌륭한데? 저희는 정말 훌륭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 회사를 정말 오래 다닌다고 생각해도 뭐 육아휴직에서 써서 밀릴 거라고 전혀 염려되지도 않고 정말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 전에 인턴했던 기업이 되게 큰 기업이었는데 좀 많이 부당한 일을 많이 느꼈어요. 이제 인사팀에다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이제 원래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하루하루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내가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로 봐줄 수 있는 회사로 가는 게 훨씬 편하겠다. 재밌겠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성평등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리더로서의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의심, 이런 거랑 싸우는 게 제일 힘들었던 거지, 다른 거는 차별이 없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을 리더를 시켜줘도 돼? 라는 게 이렇게 단계별로,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여기까지 쭈루룩, 단계별로 계속. 그런 부분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늘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성평등 지수가 내가 볼 때는 이제 10점 만점에 한 5점밖에 안 되는. 그런데 중요한 건 선두에 쓴 그룹들이 있고 나머지 이제 후진적인 너무나 많은 그런 직장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직장들에 대한 어떤 문화를 좀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땡겨오기 위해서 그 제도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 대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의무할당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페이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안 지키고 있는 회사, 지키고 있는 회사 막 기사 언론에 내고 그러면 얼마나 그 기업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여성 의무할당제 정말 잘 지키고 있는 회사야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기업이 중요하니까. 요즘엔 또 소비하는 트렌드가 거의 신념에 따라서 그렇지, 그렇지. 착한 기업을 더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그렇죠. 따르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 추구가 방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여자 임원이 생기면은 이윤이 떨어지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여자들, 정말 능력 있는 여자들을 잘 육성하는 문화를 강제로 지금 주입시키고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해서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는 이 법 자체가.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화돼야 국가 경쟁력이 강화돼야 결국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기업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업 자체에서 이 제도가 왜 나왔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기업이 어떻게 굴러왔는가, 기업이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가를 기업이 조금만 먼저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그 자기네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구성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관여하게 되었는가, 여기로 생각이 뻗어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경 씨 얘기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자극이, 신선한 자극이 됐고, 아,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어떤 다른 생각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수용하고 함께 이렇게 좋은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렇게 20대 신입사원 때는 뭐든지 이렇게 다 순응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아, 회사가 옳습니다. 선배들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이제 신세대들, 그야말로 90년대생들의 어떤 신입사원들은 그야말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런 어떤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거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기성세대로서 배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대화를 하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보시는 지금 현대의 성평등,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성평등,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더 재밌었어요. 막, 아, 저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거구나. 아,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면서 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대화를 했습니다. 해주셨던 말씀 중에 여성에게 리드하는 그런 의사결정하는 그런 직위를 맡겨도 되나? 하는 그 말씀은 진짜 직접 들으시고 진짜 완전 경험하신 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되게, 아, 이래서 저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아, 진짜 저 정도 됐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왔어요.